할렐루야. 오래간만이에요. 처음 보시는 분도 계시고, 그죠? 오래간만이에요. 맞아요. 여기 저서 찬송을 부르면서 정성호 목사님 앞에서 인도하시는 모습을 봤는데요. 아니, 무슨. 아니, 목사님 아직까지 팔팔 하시잖아요. 아유, 찬양을 부를 때 힘이 쫙 빠져요. 그렇게 너무 거룩하게 해서 그런가. 아, 듣고 있으니까 막 힘이 나는 게 아니라, 나 힘이 쫙쫙 빠지는 것 같아. 너무 그렇게 해서 그런가. 좀 웃스럽다, 좀 웃스러워요. 나하고 슬피다, 좀, 자, 마음을 활짝 열고, 그럼 슬피다, 편안하게. 말씀을 받는 시간은 가장 편안하게, 그리고 가장 행복하게, 가장 즐거운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너무 편안하게 말씀을 받는다는 게 주무시지 마시고, 아주 간단하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창세기, 22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9절. 같이,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로 돌아가서 함께 나를 세바에 이르러 그의 거주하였더라. 우리 이 벨세바라는 것은 이게 구약 성경에는 굉장히 많이 나오죠. 벨세바 한 지명 이름입니다. 벨세바. 그때 왜 아브라함도 벨세바, 이삭도 벨세바에 거주하였더라 이런 말씀이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성경에서는 여기서 벨세바라는 말이 한 번 나오지만 본문에는 벨세바라는 말이 이 문장에서 22장 19절에서 두 번 나와요. 그죠? 두 번. 주님도 뭐예요? 강조하실 때는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두 번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본문에는 벨세바라는 말이 두 번이 나와요. 왜 두 번 나오거든요? 그만큼 이 벨세바라는 게 뭔가 뭔가 뜻이기 때문에, 중요하기 때문에 두 번씩이나 원문에는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영으로 나타내려고 하시니까 보이는 지명을 가지고, 보이는 사람의 이름을 가지고, 보이는 역사를 가지고 보이지 않는 것을 드러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뭐 보이는 그것만 가지고 자꾸 한정적으로 보니까 말씀의 깊이 속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죠. 벨세바가 그 해석이 나와 있는 게 뭐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성경 밑에 보면은 해석이 나와 있잖아요, 그죠? 맹세의 우물이라고, 맹세의 우물. 벨세바가 맹세의 우물이거든요. 그러면은 세바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세바라는 것은 수사, 숫자적으로 따지면 7이에요, 7. 7입니다. 벨이라는 것이 우물인데요. 우물입니다. 근데 히브리 글자는 동사예요. 동사.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가만히 있으면은 그건 무슨 신앙입니까? 그죠? 뭐 움직이게 되잖아요. 믿음이 있다 이러면서 뭐가 말로 나타나든지 행동으로 나타나든지 이렇게 나타나야 그것이 신앙이잖아요. 그것처럼 오늘 그러면은 벨이라는 것이 우물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히브리 글자로 찾아 들어가면 동사가 뭐냐? 동사. 아, 중요한 이야기예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이야기인데, 그것은 뭐냐면은 돌에 글자를 새기듯이 새긴다는 뜻이에요. 새긴다. 새기는데 뜻을 파악하여서 분명하게, 정확하게 새긴다라는 뜻이 그에게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7이라는 숫자 속에 들어가서 7이라는 의미를 내가 정확하게 알고 그것을 내 마음판에 글자를 새기듯이 정확하게 새기는 것이 벨세바다 이런 뜻이 있더라는 거죠. 벨세바. 그 성경에 보면 있잖아요. 7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7이라는 숫자. 세바라는 7이라는 글자가 많이 나오는데 7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언약 속에, 하나님의 맹세 속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내게 마음판에 돌에 새기듯이 완전히 분명하게 정확하게 새겨지는 것이 오늘 벨세바다. 그냥 맹세의 문이다 이런 뜻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한번 확인해 보려면은 말씀으로 증거해야지. 내가 여기서 아무리 이야기해봤자 그거는 내 이야기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말씀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신명기를 잠깐 한번 그렸습니다. 신명기를 잠깐 한번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27장 4절을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27장 4절을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는 것들은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시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요단을 건너간 뒤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했어요. 에발산에 세우고 자, 그러면은 27장 8절 건너가서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분명하게가 오늘 뭐예요?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예이라는 히브리 글자와 똑같은데 여기서는 분명하게 되어 있고 거기서 우물이라고 오늘 창세기 29장에서는 우물이라고 표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발산 오늘 신명기 27장 4절에 에발산에다 그 돌들을 세우고 그 돌에다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정확하고 분명하게 기록하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이 오늘 구애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또 한 번 더 생각해 보기를 왜 해필 많은 다른 사람도 있는데 에발산이라고 이야기를 했을까 말씀을 하셨을까 거기에 보니까 에발이라는 것이 벌거벗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벌거벗기우고 거기다가 우리의 마음판에다 말씀을 새기는 것이지 내 생각을 그대로 두고 그 위에다가 덧입히지는 않으신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말씀 내가 이 생각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모든 생각과 마음을 다 내려놓고 말씀을 봐야 되는 것이지 그러지 않냐고 나 딴 생각하고 다 있고 이러면 말씀하고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오늘 예배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산은 무엇이냐? 자, 에발이라는 것은 잎이 다 떨어지듯이 벌교벗긴다는 뜻이면은 산은 하라라고 하는데 오늘 찾아 들어가면 자나 하라를 해가지고 생각하다. 산은 생각하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을 벌거벗기고 그 돌 위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확하고 분명하게 말씀을 새기고자 하는 것이 오늘 예이라고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서? 에발산에서. 그러니까 산이라는 것은 생각하다. 생각. 하라. 생각. 어근을 찾아 들어가면은 물론 명사에 산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근데 어근을, 기부의 여자는 어근을 찾아 들어가면은 거기에 산이라는 것이 하라라 해서 생각하다라는 것이. 인간이라면 다 생각이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다 생각이 있잖아요. 생각이 다 다르지만.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이 순간에도 우리가 여러분 앉아 계시지만 다 생각이 각각이에요. 거기다가 에발산, 벌거벗기라. 다 우리 생각을 다 내려놓고 다 생각을 내려놓고 거기다가 그 돌덩이에다가 말씀을 기록하라 하는 뜻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저 이제 지금 설명을 또 우리 정승모 목사님 히브리어를 좀 많이 오랫동안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공유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창세기 1장에 그 기본이 되는 창세기 1장의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를 이게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시면서 우리 속에 내면의 첫째 날에서 여섯째 날 과정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7이라는 오늘 세바라는 수사로 따지면 7이라는 숫자는 그냥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1에서부터 2, 3, 4, 5, 6이라는 내용을 거쳐야 7이라는 숫자에 도달하는 것이지 그냥 7이라는 숫자 속에 7이라는 숫자는 그냥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엘세바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말씀을 먼저 드린다면 창조의 뜻을 명백하게 파악하여서 첫째 날에서 여섯째 날에 하나님의 창조의 뜻을 명백하게 우리가 파악을 하여서 돌의 글자를 새기
나의 신앙이 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아브라함같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알아듣고 확고한 자리에 있겠나이다, 이게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을 준행하여 내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순간순간 나를 이웃처럼 형제처럼 붙어있는 나의 생각과 나의 일성이 학습된 것이 자꾸만 나를 붙잡고 간다는 거예요. 그죠? 그 이야기를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뜻을 가진 보엘세바는 언제 되느냐? 내가 보엘세바, 그 하나님의 말씀, 내 모든 생각들을 하나님께서 거기시고 정확하고 명백한 말씀으로 내게 이렇게 기록한다면 일곱째 날이 되는 그거 하나님께 주시고자 하는 그 평안을 내 마음속에 기록을 하는 건 언제 되느냐? 언제? 언제 되느냐? 예배 때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 창세기에 나와 있습니다. 예배 때. 예배의 요소이라는 거죠. 그럼 장소는 어디냐? 장소는 오늘 창세기 22장 5절에 말씀 보시면요. 창세기 22장 5절 말씀. 잠깐 말씀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예배 예배 그 모리아 산에 들어가서 이삭을 바치러 간다는 것이 종들에게 뭐라고 해요? 예배하러 간다 이렇게 해요. 그 예배의 중요성, 예배의 중요성. 그럼 장소는 어디냐? 모리아 산이다. 모리아 산에서 일어난 이야기라고요. 그러면 또 저와 여러분은 모리아가 무슨 뜻인가 알아야 되잖아요. 오늘 우리가 예배에, 그럼 예배를 왔어요. 모두가 예배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은 모리아가 뭐냐, 모리아가. 모리아가 목적을 가지고 여호와를 주목한다는 뜻이에요. 오늘 여기서 제가 무슨 말을 전하든지 나를 바라볼 필요는 없습니다. 정말, 정말 이 예배에 왔다면은 마당만 밟고 갈 것이 아니라 이 예배에 왔다면은 여호와를 바라봐요. 집중적으로 여호와와 아이콘택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요즘 집에서 강아지를 많이 키우잖아요. 그죠? 집에 들어가면 강아지가 나만 쫄쫄쫄 따라다니면서 난 내 눈만 내가 뭐, 내가 눈만, 내 눈만 바라보더라는 거야. 그러면서 그 사람이 생각하기를 나도 저렇게 하나님만을 바라봤을까? 오직 여호와가 내게 뭐라고 하는가? 여호와가 주신 지혜가 무엇인가? 내가 이 삶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하면은 여호와를 바라보면서 세상 따라가지 아니하고 살 수 있을까? 오늘 예배에 왔어서 저와 여러분은 여호와, 여호와를 오로지 여호와를 앞만 바라면서 바라보는 것이 모리아다. 여호와, 여호와의 목적을 가지고 내가 이 예배에 와서 오늘도 그냥 자기만 채우고 돌아가야지. 오늘 주일이니까 난 예배자로 왔으니까 그냥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감 돌리지. 이거를 조금 더 성숙된 단계로 올라가서 오직 말씀 가운데 내게 뭐라고 하시는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다 콘택 딱 맞추라는 거예요. 초점을 맞추시라는 거죠. 그것이 오늘 뭐냐? 그러면 예배에 와서 첫 번째 내용이 무엇이냐? 22장 6절처럼 첫 번째 예배에 왔으면 번제나무가 등장합니다. 번제나무가 등장. 너무나 잘 알듯이 오늘 예배에 왔으면 자기 자신을 온전하게 번제로 드리듯이 마음을 다 뜻이 다 드러내놓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 예배의 첫 번째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죠? 예배 현장에 내가 있어야 돼. 예배 현장에. 물론 요새는 비대면으로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하지만 실제로 성령의 역사는 예배하는 장소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배하는 장소. 그래서 번제 나무 내 자신을 온전히 다 드러내놓고 예배 현장에서 나를 이렇게 다 번제 다 쪼개서 갈라내놓고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 나무가 예배에는 내가 번제 나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두 번째는 뭐가 등장합니까? 불이 등장. 불이 불이 등장합니다. 불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불이 임하기를 소망해요. 왜 불이 임하기를 소망해서 불 받았다, 불 받았다 해서 뜨겁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사야서 4장 4절에 보시면 참고 말씀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은 심판하는 영이며 소멸하는 영이라고 되어있어요. 근데 불은 그렇게 임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고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면서 내가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찬양하고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산다 해도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더러워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더러워져 있고 깨끗하지 못한 것을 오늘 불로 심판의 영이신 불로 소멸하는 불이신 그 영으로 하나님께서는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고 예루살렘의 피를 청결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이사야에서 보니까 있잖아요. 내 백성 시온의 딸이 무지하였어. 무지하였어. 우리는 다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것 같지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다 알고 하나님 말씀을 다 알 수가 있겠어요. 모르잖아요. 그렇죠? 어느 부분만 부분만 조금씩 조금씩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시온의 딸들의 그 더러움과 예루살렘의 피를 청결하게 하여서 우리들로 하여금 거룩한 이스라엘의 남은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 예배 가운데 불로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 5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 백성이 무지함으로 사로잡히고 굶주리고 목마르다. 그죠? 우리가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면은 가만히 돌아보면 있잖아요. 잘한 것보다도 예배 말씀을 듣다 보면 잘한 것보다 잘못한 것이 훨씬 더 많이 생각이 나더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들은 이 땅에 살면서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내가 오직 주님의 말씀 쫓아서 영적인 사람을 그렇게 살 수는 없더라고요. 여러분들은 듣는가 모르겠지만 나는 거기서 더욱더 심하더라고요. 내 눈이 세상을 바라볼 때도 많고 사람 말하는 것 때문에 상처받고 뭐라고 이야기하면 다 들으면 막 맹맹하고 싶고 장당하고 싶고 이런 것이 훨씬 더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은 말씀이었기 때문에 자꾸만 어둠으로 이게 얽매여서 따라간다는 거예요. 참으로 따라가더라는 거죠. 따라가다 보면은 점점 내 영은 영혼을 굶주린 상태로 뭔가 모르게 거절하고 뭔가 모르게 자꾸 불편하고 자꾸 뭔가 모르게 있잖아요. 외롭고 이런 것들이 자꾸 찾아오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걸 왜냐 보니까 이사야서 5장 보니까 스올이 입을 열고 우리를 있잖아요. 유혹하고 입을 열고 유혹하고 우리 부부 사이도 너무너무 살면 좋고 맨날 행복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어떤 때는 속상하고 서운하고 막 싫어지고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 서울을 입을 벌리고 나를 어떻게 하면 그쪽으로 끌고 갈까 이렇게 유혹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교만하게 만들고 갖가지 시기하게 만들고 탐욕하게 만들고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세 번째는 예배에서 뭐가 필요하냐. 칼이 필요해요. 칼. 칼로 지금 이삭을 치려고 하잖아요. 칼이 오늘도 우리 저와 여러분은 히브리서 4장 12절과 13절 말씀을 통해서 그죠?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을 결산받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이 예배에 칼이 왜 필요한가? 결산받기 위하여 칼로 울고붙는 수치를 당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하여 내게 조명을 해서 정말 수치스럽구나 이걸 조명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칼로 돌을 대듯이 아픔을 겪어야 돼요. 내 것을 양보하고 내 것을 희생하고 내 것을 드러내는 이 아픔과 수치를 당해야 됩니다. 이것이 칼이에요. 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예배 가운데는 이 말씀의 칼이 내게 와서 찔러야 됩니다. 찌르지 않고 아이고 듣기 좋은 말 하네 니나 잘해라 이런 식으로 하면 이 예배가 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나도 마찬가지. 나도 예배는 절대로 아니에요. 나도 말씀을 전하면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래 참아 이 약속을 다 받은 자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기다려주신다. 오늘 예배에서도 나는 한꺼번에 변하지 않아요. 그죠? 거의 6, 70년 되도록 내가 이렇게 인격이 쌓여 왔는데 나라고 자랑하면서 칭찬받고 싶어 하면서 나를 드러내면서 교육을 받은 내가 한번 예배 된다고 확 달라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66권이라는 게 거대한 책이 필요가 없을 겁니다. 안 그래요? 우리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하고 오래 참으시면 하나님 복 주시기 위해서 오래 참으시면 하나님을 좀 찬양해야 되겠죠. 네 번째로는 네, 어린 양입니다. 자, 이 예배에 왔으면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반드시 필요하신 분이 어린 양이라는 건데 나는 양이면 주님을 왜 어린 양으로 표현했을까? 그냥 양이 되도 되는데 왜 어린 양으로 표현했을까? 어린 양은 아무 생각이 없잖아요. 주님은 자기 생각하지 않아요. 그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오직 하나님만 그것만 생각하실 분이잖아요. 100% 십자가에서 순종하신 분. 오늘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은 정말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를 위하여 다 이 죄를 다 소멸시키신 그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그분이 아니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어린 양이라 표현하였고 우리들도 그분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 가운데 반드시 주님이 드러나야 돼요. 주님이 어린 양으로 드러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순종이에요. 순종. 말씀에 순종을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21장 30절에서 31절 말씀을 드립니다. 창세기 21장 제 말이 너무 빠릅니다. 어떤 사람은 말을 그렇게 빠르게 하세요. 경상권 말인데다 말을 너무 빨리 해가지고 못 알아듣겠어요.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도 계세요. 창세기 21장 30절에서 30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새끼 일곱을 받아 내가 이 꿈을 편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것을 부엘세바라 이름을 했다. 그래서 암양새끼 일곱이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따지면 이 어린 양이라는 이 숫자 속에는 이미 주님은 뭘 가지고 계시다? 7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한식을 주시는 7년 숫자를 가지고 계신다. 그래서 부엘세바로 가서 거기서 거하였더라 하는 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저와 여러분 말씀을 깨닫고 계속 내 속에 있는 말씀의 찔림을 받으면서 내 수치를 드러내면서 보고 듣고 깨달아서 온전하지 못한 수치스럽고 부족한 나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말씀을 통하여 어린 양을 통하여 계속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온전한 십일조예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온전한 십일조를 이야기한다는 것. 이걸 설명해 또 한참 해야 되지만 그렇게 하여서 저와 여러분 어린 양의 신부가 되는 훈련을 받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전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 같이 신랑이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게 해서 예비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마태복음 19장 28절 말씀처럼 나를 따르는 너희도 열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지파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심판합니다. 열두 지파를 심판하는 때까지 주님은 우리를 끌어올린다. 말씀을 성숙하게 받아들여서 깨달아서 계속 십일조로 올려 하나님께서 올려드릴 때 그걸 하나님께서 흠양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끌어올린다는 거예요. 열두 지파를 심판하는 그 자리까지 여러분을 말씀으로 심판하는 그 자리까지 끌어올려요. 그래서 신부속을 계속 어린 양의 신부속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시간이 그 시간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부속을 받을 때 너무나 예가 많이 나와요. 정말 예가 많이 나옵니다. 남한 장군이 문둥병 걸려서 고치러 이스라엘 왕으로 이스라엘 나라로 갈 때에도 뭐예요? 그죠? 아람 왕이 편지를 써주고 선물을 보낸 곳에서도 뭐가 있냐면 은십달란트와 금 6,000개와 옷 10벌을 같이 선물로 보냈다 하는 이곳에서도 오늘 이야기하는 것은 수치를 우리의 수치를 드러내는 것을 이야기해요. 금은 빛나는 옷으로 우리가 흰옷으로 갈아입는 이야기라고 그렇게 해서 의복을 우리가 완전히 바꾸는 이야기 이것이 나병을 고치는 그 재료라는 거예요. 그렇게 오늘도 말씀 가운데 나와서 그거를 바라보면 말씀을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은 눈길에 나오는 것처럼 모욕하는 거예요. 모욕. 나의 묵은 때를 모욕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름을 말씀을 가지고 기름을 바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는 거예요? 옷을 갈아입으면서 보아스를 만나기 위하여 육신 나가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 오늘 어린 양의 신부 속을 이 시간에 예배 가운데 어린 양의 말씀을 통하여 100% 순종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주님을 바라보는 이것이 예배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오늘 다섯 번째는 창세기 22장 10절에서 11절 말씀처럼 실제적인 순종이에요. 머릿속에 지식으로만 받아가는 게 아니라 실제적인 순종. 이것이 조금 더 강도가 높은 순종이죠. 그렇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지금 아브라함의 위치에 있다면,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래서 내가 모리아산까지 왔습니다. 번제 나무에다가 아들을 올려놓는 것까지도 힘들지만, 더 강도 높은 순종은 그 아들을 지키기 위해요. 칼을 드는 거잖아요. 완전히 100% 강도 높은 순종을, 말씀을 통하여 이 예배 가운데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섯 번째, 22장 12절처럼 기별처럼 온전히 네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아. 우리가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100% 경외하는 마음으로 앉아있는 이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딴 생각하고 딴 마음 가지고 있다면 누가 100%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 가운데 오늘 몇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번제나무도 말씀을 드렸고, 불도 말씀을 드렸고, 칼도 말씀을 드렸고, 어린 양도 말씀을 드렸고,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와 여러분은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모리아산에서 준비된 사람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방법을 여러 가지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렇죠?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 생각과 차이가 많이 납니다. 동에서 서에서 농부지까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런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께서라면 이 예배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 무엇을 말씀하고 오직 모리아산 여호와께만 초점을 맞춰야 되고, 그런 예배 가운데 내가 참석을 했으면 뭔가 가지고 가야 된다는 거야. 아, 내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온전히 나를 주님께 드리는 번제나무였을까? 오늘 나의 더러움을 바라보는 수치를 바라보고 칼로 도려내는 아픔이 있었을까? 내가 오직 어린 양처럼 100% 순종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을까? 그럼 또 일주일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결심하는 시간도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시편 103편 11절 18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자손에서 자손까지 궁휼히 여김과 인자하심으로 다스림을 받는다. 자손에서 나 하나만 끝나는 게 아니다. 내가 얼마나 주님께 오늘 예배 가운데 무슨 내용으로 예배를 드리느냐, 이걸 내게 완전히 도래에 새기듯이 받아들인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되어서 자손에서 자손에까지 인자하심과 다스림을 받는 그 복을 우리는 다 누리기를 바란다는 거죠. 그러지 않냐고 과정은 없고 결과적인 열매만 따가지고 저것만 내가 받아야지.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차근차근 과정을 다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17절 말씀, 22장 17절 말씀을 창세기 22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네게 시작. 22장 17절 외부 신앙 고백이잖아요. 시작.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에 모래와 같이 하리니 니시가 그 대들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니시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의 복을 받은 이는 니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으니라 하셨다. 오늘 말씀을 받은 자가 이 복을 다 받았느냐. 부엘세바 대적을 이기는 성이자 이스라엘로서 부엘세바 말씀을 도로에 새기듯이 정확하고 분명하게 새기면 이것이 우리에게 유익을 주신다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부엘세바에서 거주하는 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확신을 붙잡고 돌에 새기듯이 새겨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예수 그리스도의